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중 목사입니다. 네, 오늘 아침 묵상하실 본문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31절인데요. 역대상 22장부터 28장의 기후를 잠깐 살펴보면, 22장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28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지시합니다. 그 사이에 23장부터 27장까지는 레위 사람, 제사장, 찬송원 같은 사람, 문지기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차근차근 차례대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23장은 바로 레위 사람들의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은 본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는 28절부터 3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빨리 살짝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들은 것이더라.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들이 참 많은 일, 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성물을 정결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아침과 저녁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수종도 듭니다. 재밌는 부분은 과자도 구웠다고 반죽도 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예배를 드리는 데는 정말 많은 사람과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함께하는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함께하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예배가 참 좋다, 편하다, 뭐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교회를 등록하고 또 예배팀에 참여를 하게 되면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팀, 무대팀, 영팀, 음향, 사진, 영상, 정말 꽃꽂이까지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엄청난 노동력과 기획력, 기술,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예배를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예배, 멋지고 감동을 주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24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에이, 이번 예배는 좀 별로였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는 냉소적 한마디를 내뱉는 데는 단 2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별로 할 일이 없어서 24시간을 이 초로 환산하니까 86,400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데 2초가 걸리니까 사실 뭐 43,200배의 시간이 준비하는 데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건한 명이 아니라 대략 뭐 22명 정도 가정해본다. 준비하는데 22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이 21을 추가로 곱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배를 비판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데는 86만 4천 배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배를 중간에 보다가 오늘 예배 좀 별론데? 라는 그런 말을 쉽게 우리가 내뱉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말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현타가 올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자꾸 예배를 판단하고 구경하듯 바라보면 그런 실수를 할수 있죠. 네, 솔직히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적꽤 많거든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교우분들께 정말 노스텝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저도 가끔 관람하듯 그렇게 본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를 우리가 비판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좀더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새 우리가 예배를 너무 이렇게 방관하듯 보고 또 봉사보다는 비판을 먼저 하고 예배 분위기에 따라 교회의 옳고 그름이 달라지고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냐에 따라 교회가 커지기도 하고 또 작아지기도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한국교회 예배가 기술의 집합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요.
저희 교회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LED 스크린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여러분 요즘 LED 스크린 없는 교회가 없어요. 어떤 뭐 중견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돈을 빌려서라도 LED 스크린을 설치합니다. 뭐 일반 회사나 학교에서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야 사실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앞장서서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좀 더 좋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기술이나 또 그런 장비를 과감없이 적용하죠. 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 안에 각 분야의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최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예배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술 문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의존하는 이 교회가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 모을 수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에는 너무 좋을지 몰라도 그만 이 기술 의존적 현대사회에, 저 지금 우리가 굉장히 기술에 의존하는 현대사회잖아요. 현대사회의 고질적 병폐가 드러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개신교 신학자의 아주 저명한 그 자꾸 엘룰이라는 그런 신학자분이 있어요. 이 자꾸 엘룰이 기술사회에 대한 이 3부작 책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1900년대에 출판을 했는데 이 자꾸 엘룰이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기술 발전은 그 자체로 악도 선도 아니지만 양면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즉 모든 기술 진보에는 그만한 대가가, 진보를 얻지만 우리가 좋은 점을 얻지만 그만한 대가가 뒤따른다는 말인데, 예를 들면 기술이 발전을 할수록 환경이 급속도로 파괴된다는 점, 그리고 기술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오히려 인간 소외가 일어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이 기술이 곧 선으로 규정되는 사회에서 기술에 참여하지 않거나 기술 체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그 대상이나 그 집단이나 그 사람이 이 비정상으로 취급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뭐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기술 문명이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시골의 작은 교회를 갔는데, 아니면 도시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음향도 흐르고 찬양도 못하고 목사님 설교도 너무 옛날식이고 이러면 겉으로는 우리가 말은 못해도 마음속에서 뭔가 비판이 나오잖아요. 아유, 마이크나 좀 바꾸지, 인테리어 좀 바꾸지, 목사님 설교도 너무 이상하고, 막 그런 비판이 절로 나오지 않나요? 아마 그 누구도 그 교회를 가고 싶진 않을 겁니다. 아마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또 한편으로 여러분 예배가 너무 또 고도화되면, 고도화되면 예배를 섬기고 예배의 봉사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어진다는 데 단점이 있어요. 이 고도의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 예배에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찬양을 너무 잘하는 사람만 찬양을 하게 되고, 음식을 잘하는 사람만 음식을 하게 되고, 또 영상이나 뭐 사진 이런 고도의 장비를 다룰 줄 아는 사람만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기술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의존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인간보다 더 완벽한, 그렇죠? AI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고 AI가 PPT를 남기고 AI가 영상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설교문도 써주길 기대합니다. 설교도 대신해주면 좋겠죠. 물론 이제 자꾸 엘롤의 사상에 우리가 100%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분명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예배는 사실 기술을 뽐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섬김과 봉사, 경배와 찬양의 자리라는 겁니다. 예배는 기술을 숭배하는 자리, 기술을 신성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적용하는 모든 좋은 기술과 좋은 도구 이런 것들 형식은 사실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도구는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크게 배운 점 하나는 별다른 도구 없이도, 별다른 공간이 없어도 그냥 양철 지붕 아래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진 게 없으니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다고 하면 거짓말일까요? 네. 사막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요.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함께 공동체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실 봉사하기 위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지닌 재능과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지 그들이 지닌 재능과 도구 자체를 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가진 것은 없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상상 해봐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예배 시간에 좀 가끔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에 흠뻑 빠져서 가끔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도 까먹고 PPT도 넘기는 거를 까먹고 찬양 코드도 좀 틀리고 가사도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앞에서 찬양을 못해도 앞에서 찬양을 하면 좋겠고 설교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죠. 도대체 이게 뭐하는 행동이냐고 너도 나도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진실로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 안에 그 정도 실수쯤은 넘어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길 거라고 믿어요. 예배하는데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해도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이 더 넓어지고 우리가 더 웃고 예배를 드리면서 더 행복할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고 적용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